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세상을 떠나 하늘 아버지께로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다락방 강론이라고 하죠. 다락방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 여기서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다락방 강론 마지막 날 주님께서 마지막 식탁을 하시면서 하신 이 다락방 강론에서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가?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1절에 보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그동안 사랑해 오셨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저와 여러분들 또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성육신, 동행, 가르치심, 기적, 책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예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말씀을 더 붙이고 있어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지요. 일시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삽니다. 때로는 우리 몸에서 호르몬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또 생리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나오니까 사랑하게 돼요. 혈연을 따라서 부모 자식 간이니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호감이 가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며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마지막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니까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주님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자기 한 몸, 자기 마음 추스리기도 어려운 순간이지만 주님은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이 제자 공동체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아니면 처음부터 삐딱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의 마음이 변질이 됐어요. 예수님께 대한 반감도 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도 넘쳐나요. 그래서 돈도 슬쩍슬쩍 훔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선생을 배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꽉 찬 순간, 이미 다 계획하고 있는 순간에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철석같이 믿던 사람이 변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제자가 꾸준히 자기를 팔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계속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배신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시다가 도중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배신하고 떠날 뿐이지, 내가 그 사랑을 거부했을 뿐이지 주님이 사랑을 거두시지는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죠. 우리가 부족했을 때도 사랑하셨죠. 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변덕을 부릴 때도,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님 좋아했다 싫어했다,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향할 때조차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주님은 두 번째로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섬김.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섬김이라는 모양을 갖습니다. 섬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된 거예요. 행동으로 발현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죄인이 된 것처럼, 무슨 빚쟁이가 된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무슨 종의 신분이 된 것처럼 자식을 섬깁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요. 육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다 병들게 돼 있어요. 부모의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인간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부모가 왜 그런 마치 종처럼
마치 자식에게 죄인인 것처럼, 마치 무슨 큰 빚을 진 것처럼 자식을 섬깁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그 부모가 가진 그 자기 혈연에 대한,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숭고한 사랑 중에 하나예요. 어린아이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애들이 무슨 똥 오줌을 가립니까? 뭐 애들 똥 오줌이라고 냄새가 덜 날까요? 냄새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냄새가 납니다. 남은 그 일을 못해. 부모는 해줘요. 그림자처럼 돕습니다. 우리가 애 낳고 한 1년은 인생을 포기해야 됩니다.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날 수 없어요. 얘가 알아서 그렇게 해주질 않아. 지 맘대로 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걸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더럽다고 힘들다고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냥 마음으로만 또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감정이 좋을 때, 사랑의 감정이 일어날 때 잠깐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랑은 감정을 넘어선 의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섬김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진정한 사랑은 낭만적 감정을 넘어섭니다. 끝까지 희생하고 섬깁니다. 더럽게 느껴지고, 어느 날부터 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아, 이 일을 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그런 순간이 오면 사랑이 이미 식은 겁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극복해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 십자가를 앞에 둔 이 마지막 저녁,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이 시간,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이제 떠날 것을 아십니다. 가장 주님이 제자들을 필요로 하는 시간, 옆에만 있어줘도 좋겠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자빠져 자지요. 어?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주님은 지금 곧 돌아가시는데 다 뿔뿔이 지살자고 떠나는 거, 정말 가장 고독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끝까지 섬기셨어요.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베드로는 당황했어요. 제자들도 당황했겠죠. 어떻게 갑자기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기냐고.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모든 이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섬김을 다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여러분, 발은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죠. 발. 발은 먼지가 가장 많이 끼는 곳입니다. 때가 있는 곳이에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발꼬락내가 나는 곳입니다.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식탁 위에 손은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름답지만 밥 먹다 말고 발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 발은 정리해야 돼요. 그만큼 더 우리 신체 중에 더러운 부분입니다. 손은 가장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밥도 먹잖아요. 특히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이 시기에는 무슨 숟가락이 있겠어요? 젓가락이 있겠어요? 손으로 다 뜯어서 먹는 시절이었어요. 가장 깨끗하신 주님의 손으로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이었습니다.
이 세족식, 우리는 뭐 어떤 행사 때 세족식을 하는데 세족식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섬김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이라는 어떤 이벤트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 제자들을 이 땅에 놓고 가시면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마지막 가장 더러운 곳을 가장 거룩하신 손으로 닦아주고 가시고 싶으신 겁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 중에는 참 훌륭한 제자도 있지만 손이 많이 가는 제자도 있어요. 손 볼 때가 많은 제자. 계속 품어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되고 그 실수를 또 보듬어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고. 사실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덜 떨어진 제자도 있었어요. 계속 속삭이는 제자도 있었어요. 사고치는 제자도 있어요. 막 성질 부리는 제자도 있어요. 요한 야고보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항상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어루만지셨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잡히셔서 온갖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제자들을 씻겨주셨습니다. 마지막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시고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 전에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또 다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최고의 섬김을 하시지만 육체를 입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서비스, 자기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섬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님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씻으시고 또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만 섬긴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섬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발 씻김을 받은 건 아니지만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서비스를 받은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쉬지 않고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너희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시니라. 주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 보좌에서 뭐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셔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이런 사랑과 섬김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 그걸 제자의 길이라고 그래요. 제자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제자도가 뭐냐? 사랑과 섬김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지만 늘 그 방향으로 살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공동체예요.
천국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 섬기지 않습니다.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세상은 힘 있는 자와 지체 높은 자가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섬겨. 우리 모두가 섬김을 받고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떼제 노래에도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가 속한 구역, 내가 속한 공동체, 뭐 C4C, 찬양대, 또 청년, 학생, 청년들 모임들, 그 모임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거기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가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고 섬기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가 어려워. 또 쉽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섬김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먼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온 세상을 섬기는 단계로도 나갈 수 있어요. 지금은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온 세계가 정말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어려움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 전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필요해요. 나 혼자 살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 서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서로를 먼저 섬기는 일을 한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필요한 시간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씻김을 보여주셔서 씻어주시러 오셨다 이거예요. 발을 씻기기 시작하여 주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발을 씻기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당황해가지고, 아유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절대로 제 발은 씻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부드럽고 인자한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아예 목욕까지 씻겨주세요. 발 말고 손, 머리 다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야, 다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돼. 이러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 10절에 나온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는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영적 의미는 주님은 제자들의 발만 씻어준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씻어주시고 그 인생을 씻어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전에 몸을 씻어주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 교훈을 또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섬김은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디모데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당장은 실감나지 않는 일이에요. 제일 중요하고 값진 것은 실감이 안 나.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오늘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건 막 기뻐하는데 이 중요한 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간 이 축복은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해요.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그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사랑과 섬김, 씻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